저는 천하제 일태 공작소의 대표 이주원입니다. 천하제 일탈 공작소는 탈춤을 추는 단체입니다. 탈춤 연희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탈춤의 흐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렀다면 지금은 탈춤 어떤 모습일까를 고민하는 단체입니다. 천하제 일탈 공작소의 중장기 프로젝트는 탈춤의 빛과 빛, 그리고 모두와 탈춤입니다. 탈춤의 빛과 빛은 이제 탈춤이 남겨준 빛, 밝은 것들, 예를 들어 공동체의 문화, 그리고 지배층에 대한 비판, 그리고 시대를 풍자한다는 것, 그런 것이 탈춤이 남겨준 밝은 빛이라면은 또 탈춤이 남겨준 빚이 있습니다. 탈춤에서 장애와 여성을 보는 시선들은 지금 사회와 굉장히 좀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잘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작품에 녹이는 것이 이번 중장기의 목표 중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두와 탈춤이라고 해서 시민들과 함께 탈춤을 추는 기회를 늘리는 것, 네, 그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3년도 하반기는 가까이 있는 서울문화재단과 협업하는 서울거리예술축제에서 준비하는 작품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탈춤 대본을 몇 편을 쓸 겁니다. 그래서 그 탈춤 대본을 발표하는 시간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 준비된 대본을 공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해서 금천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고향문화재단, 남산국악단과 함께 시민들과 만나 탈춤을 함께 추고 그리고 공연을 올리는 그런 작품들을 준비해서 공연했었습니다. 작년에 일단 추는 사람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었습니다. 이 추는 사람은 예전에 뭐 말뚝이나 목중이나 그리고 취발이, 이매, 그리고 미알할미 이런 탈춤의 인물들이 그대로 현 시대에 있다면 이 사람들이 현 시대에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를 그린 탈춤인데 그 작품을 만들어서 각 지역 단체들과 공동기획으로 제품을 올렸고요. 그 중에서 금천문화재단과 올해 5월에는 배리어프리로 금천구에서 진행하는 축제에 추는 사람을 야외에서 오픈형 배리어프리 실시하고 또 그것을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단은 탈춤에 대한 수요를 좀 높이고자 하는 저희의 좀 천하제 일탈 공작소의 팬층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탈춤을 추면서 저희 이제 탈꾼들이 즐거웠던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춤추는 그림인데 지금 이 시대에 관객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탈춤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그런 과정으로서 여러 시민들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탈춤으로서 시민들과 만나고자 한강에서 지금 월 2회 정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이 공간에서도 앞으로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으니 한강으로 놀러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